민영배 법사위원이 검찰개혁 입법을 위해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이로써 무소속으로 법안 심사가 가능해졌는데요. 모두가 설마했던 민주당의 추가 꼼수가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최근 법사위에 배치된 민영배 의원이 기습 탈당해 무소속이 된 겁니다.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이 양 의원 대신 야당 몫으로 들어가면 4대2로 안건 조정위는 역시 무력화됩니다. 민 의원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며 알박기용 탈당이란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2년 전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맞서 자민련의 교섭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원 꺼주기를 했던 적은 있지만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서 위장 탈당까지 감행한 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는 야바의 짓이라고 성토했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입니다. 강제 사범해 주실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늘 처사는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모렴치합니다. 당사자인 양양자 의원은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키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꼼수 의 남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웅동체라는 말은 알지만 여당 의원이 금방 무소속으로 옷을 갈아입고 야당 편에 서서 안건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 기술자. 사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의회 정치가 너무 후퇴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권위주의 시절에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가 다수당이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는 협의 정치를 하겠다는 이름으로 교섭단체가 의석 비율로 나눠 가지는 것이 원칙이었고 민주화 이후에 그것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고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는 상임위원장직을 다 가져갔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 모자라서 안건조정 위원회에도 여당 의원이 무소속으로 옷을 갈아입고 들어오겠다. 사실 사보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번 사보임을 하고 나면 한 달 동안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나치게 한국 의회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게 되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희화, 불신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종문법으로 그냥 하면 되죠. 이건 뭐 민영배 의원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은 아닐 거라 봅니다. 지도부가 그렇게 했을 텐데. 안건조정위를 국민의힘이 먼저 요청을 해올 경우에 네. 지금 현재 무소속은 양양대 의원밖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을 간파한 민영배 의원께서 그러면 부득이 나라도 해서 이 검찰 개혁의 문제 즉 사건과 교섭권을 분리한 검찰의 정상 문제를 좀 매듭 짓고 하겠다라고 본인이 의사를 강하게 좀 표출을 해 주셨고요. 그것을 이제 저희로서도 고심을 하다가 좀 수용을 하게 된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윤석열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러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서둘러서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집단 광기에 빠진 민주당의 엽기 정치. 예. 뭐 정치 개혁이 아니라 한국 정치가 지금 뭐 몇십 년 후퇴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에서 그와 같은 입법 취지의 정신을 완전히 훼손하고 일종의 국회판 위장 전입이다. 이런 위장 탈당은 독재 시대 때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만 당사자인 그 민영배 의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도부도 그렇게 초선 의원을 그런 식으로 소모품화 시키면 안 되죠.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아니 전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뭘로 보겠습니까? 그 사보임이나 상임위 배치는 국회의장의 권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법사에 소속돼 있는데 탈당을 한 거구나. 그러면 좀 국회의장이 할 수는 없는 할 수 없게 한 거죠. 그냥 네. 야, 참. 야, 정말 진짜 야, 좀 치사하고 저걸 어디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진짜. 위성정당에 대해서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가 뭐 몇 번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얼마 됐다고 탈당까지 무리수를 또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습니다. 좀 두렵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시선이. 사실 정치하는 사람, 언론에 많이 나는 특히 국회의원은 롤모델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애들한테 결과가 이 맞다고 수단이다 정당시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방식을 택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이따인 방법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옛날에 유행했던 말이 뭐가 중요하냐 하는 말을 검소한박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의회제도, 정당제도 이런 거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뭡니까? 민주당 여당 의원 하다가 눈 가리고 아웅이지. 정말 진짜 저런 거는 애들한테 얘기하기가 창피한 정도인데 이제 나중에 은연중에 그런 교육적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도 된다. 저는 민주당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건데 저는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얘기하기 전에 국회개혁을 먼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비민주적으로 대의정치를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거는 뭐 독소독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 안 되나요? 무소속을 지금 당장 무소속 되면 안 되고 무소속으로 있었던 기간이 얼마만큼 있어야 뭐 상임위를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규정 아니 이거는 이렇게 이런 사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미리 법을 정해서 할 수는 없고 이거는 최소한의 양식의 문제죠. 어떻게 이거는 법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진짜. 상식이지 상식. 아 이건 진짜 외국에서 알면 창피한 거고. 예. 에휴.